안녕하세요. 룰루랄라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집 베란다 틈새 선반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은 방충망을 열고 나면 이렇게 난간과 방충망 사이에 한 12cm가량의 틈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10cm짜리 아크릴로 선반, 5단 선반을 짜서 여기다 내놓고 제가 이렇게 아이들 노숙을 시키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이 모습을 자주 보여드리기는 했는데요. 오늘 또 한번 담아봅니다. 제가 이렇게 아크릴 선반이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방에도 있고 거실에 양옆에도 있고 이래서 막 이쪽 찍었다 저쪽 찍었다 하다 보면은 이 아이들을 한 달에 한번 정도씩밖에 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3월 4일 날 영상을 찍고 지금 한달 만에 처음이에요. 원래는 밖에 이 거리대를 찍으려고 했거든요. 이 아이들을 엊그저께 제가 비를 맞춰가지고 이상이 있나 없나 보고 영상을 담으려고 하다가 급 변경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기장으로 된 차각막을 지금 한겹 두르고 있는데요. 원래는 요맘때는 제가 차광을 해주진 않는데 요거는 차광 목적이라기보다는 새조끼용 새가 여기 앉아서 콕콕 쏘아들까봐 이렇게 얇은 모기장으로 된 이렇게 차각막을 한겹 씌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항상 이렇게 닫고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닫아놔도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새도 맞고 아이들도 바람 실컷 쐬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찾아보니까 한 3주 정도 됐어요. 찍은 지가. 그래서 요 아이들은 다음 주에 이제 찍으면 거의 한달 되겠죠? 저기는 제가 엊그저께 담았고요. 요 아이들은 한달 만에 요렇게 이제 영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5단으로 된 선반의 아이들이 가지런히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자, 이쪽을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라디칸스가 있는데요. 이 라디칸스가 작년에 꽃대를 안 보여줬어요. 세상에. 이 라디칸스는 이쁜 모습보다는 이렇게 빨갛게 물든 모습에 하얀 꽃을 폈을 때가 정말 예쁘잖아요. 근데 작년에 꽃도 안 보여주고 세상에 얘가 너무 못생겨져 가지고 제가 지난달 2월 16일 날인가 이 아이를 적심해서 이렇게 심어 가지고 영상에 한번 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뿌리를 잘 내렸는데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하얀 꽃대가 한 개, 딸랑 한개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아이고, 귀여워라. 이렇게 꽃대를 올려줬네요. 이 아이들이 이제 내년 되면은 여기서 하얀 꽃대를 많이 올려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아우, 작년에도 꽃을 못 봐서 아쉬웠는데 올해도 또 꽃을 못 보고 지나갑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러블리 로즈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작년에 합식을 해준 아이고요. 이 러블리 로즈는 초봄이랑 늦가을에 이렇게 핑크빛을 올리잖아요. 아, 이 핑크빛을 올렸을 때 정말 이름이랑 딱 맞게 러블리 하거든요. 근데, 어머, 이 아이 요즘 들어서 어느새 물을 빼는 모습을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수연. 수연인데요. 작년에 이 아이 꼬집기 해준 아이예요. 근데 갑자기 얘가 이쪽 한쪽에서 입장을 후드도 다 떨겼어요. 목대 이상은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뽀글뽀글 자국이 올라와요. 이 아이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쪽이 뒷모습인데 여기가 더 풍성해서 여기를 앞으로 하고 여기를 뒤로 해서 바꿔서 심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지금 입장에서 열심히 자구들을 내어주고 있길래 한번 기다려 주려고요. 그리고 여기는 파랑새. 여기 이 아이는 저기 거리대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지금 물 먹고 다른 아이를 거리대로 좀 내보내면서 자리 체인지를 좀 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리 양보를 해서 들어왔고 여기는 폴라리아트. 이 아이도 두번 연거푸 봄비를 맞고 완전 데끼데끼 통통해졌습니다. 역시 다육이는
이렇게 물을 빵빵히 먹고 통통한 모습일 때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만져보면 돌덩이처럼 정말 단단하답니다. 완전 단단해요. 요 화분이 집화분인데요. 뚱딴지 화분. 근데 제 닉네임이 이렇게 새겨진 화분이라 제가 더 애착이 가는 그런 화분입니다. 그리고 요 집화분 지붕의 꽃이랑 저 폴라리아트의 색감이 비슷해서 제가 이렇게 심어줬고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는 자수정. 자수정이라는 까망둥이 아이도 있고요. 얘는 집시금인데요. 이 아이가 겨울쯤에 제가 뿌리가 영 이상해서 물 반응을 안 하길래 뽑아봤더니 뿌리가 이상해요. 그래서 뿌리 커팅을 해서 다시 심어놨는데 얘가 아직까지 뿌리를 완벽하게 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도 물을 줘도 이렇게 좀 쪼글쪼글한 모습을 보여서 참 안타까운데요. 빨리 뿌리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잎장이 지금 뿌리를 못 내리니까 자꾸 이렇게 쪼글쪼글해져 가지고 힘도 없어 보이고 얼굴도 조그만해지고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도 봄이라고 색감은 진하게 들어와 있네요. 자, 여기에 멋진 창도 있죠. 그리고 요거는 모노금, 모노케라티스 금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저의 눈에 특별히 들지 못해서 이 아이가 거의 베란다에서 많이 살았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이 아이가 약간 안쓰러운 거예요. 바깥 바람은 맨날 못 쐬고 베란다에만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이렇게 내놨더니 바깥으로 빨간 라인을 금세 그려주네요. 이렇게 단수가 높아진 거 보니 이 아이가 이제 햇빛이 너무 간절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금 맨 윗단에 여기 해가 되게 잘 들거든요. 그래서 맨 윗단에 이렇게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입장 가에 빨간 라인이 며칠 사이에 지금 한 3-4일 됐을까요? 이 사이에도 이렇게 빨간 입장 라인을 그려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저쪽 끝으로도 지금 아이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카메라를 멀리서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분홍 용월도 보이고 분홍 용월, 분홍색, 분홍빛과 많이 올라와 있죠? 이렇게 있고 요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는 센세이션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요 아이는 자, 여기 사라보니 슈퍼클론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신디. 신디도 엄청 오동통한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꽃대도 지금 3개나 보이는데 빨리 안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라울금도 있고요. 라울금은 여기서 모듈을 제가 잘라서 밑으로 내려 심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자구로 나온 아이들인데 여기 올금 하나가 있어서 얘는 강한 햇빛에 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샤포테. 샤포테라는 아이인데요. 여기 샤포테 얼굴이 약간 일그러지는 게 얘가 무슨 변이가 오려고 그러는지 왜 이렇게 못생겨지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는 멀로 아이시 그린인데요. 얘는 이름이 멀로 아이시 그린인 거 보면 엄마가 멀로 아빠가 아이시 그린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역시 엄마 아빠가 둘 다 예쁜 아이들이라 이 아이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분지도 했고요. 색감도 멀로나 아이시 그린보다 훨씬 빨리 진한 색감으로 잘 올려주는 것 같고 여기는 원종 아모에나. 보라보라 얘도 되게 예쁜 아이 같아요. 자, 이쪽에는 제니분에 합식했던 아이들도 이렇게 두 개 가지런히 있고 요 밑으로 내려와 보면 여기에 슈가베이비가 있거든요. 제가 슈가베이비를 좋아하는데 작년에 한 해를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들인 아이인데요. 요번에도 영 애가 빨리 뿌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제가 자구 살리겠다고 깊이 안 심어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깊이 묻어서 좀 심어줬고요. 요거는 베르페리. 베리페리라는 보라둥이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요. 얘 초코베리인데요. 초코베리가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초코베리 너무 예쁜데 얘가 이상하게 이렇게 하엽을 지고 있어요. 얘 이유를 모르겠고요. 얘 뿌리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하엽지는 이유가 혹시 자구를 내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웨딩 핑크 로즈라는 아이고요. 자, 여기 밑에는 제가 좋아하는 샤르먼. 샤르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요, 레볼루션인데요. 이 아이가 작년 겨울에 너무 하엽을 많이 지어가지고 얼굴이 너무 작아진 거예요. 여기에 이게 여인 뒷모습 드레스 입은 여인 뒷모습의 드레스 모양이 요 입장이 이 드레스의 프릴 모양 같이 생겨서 제 느낌에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심어 놨는데요. 이 아이가 너무 하엽이 많이 지니까 얼굴이 너무 작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초록 아이 보이시죠? 저 아이를 하나 사다가 같이 합식을 해줬는데요. 이 아이는 아직 어려서 초록초록합니다. 자, 많이 달궈져야 되는 모습이고 이 앞에 아이는 지금 달궈진 모습이고 차이가 많이 나죠. 나중에는 같이 하나처럼 보여지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멀로. 멀로가 주황주황 이렇게 잘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요. 가만히 보면 안에 속립장들이 핑크빛이 돌아요. 오, 신기하죠? 자, 수양금. 제가 얼마 전에 드린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지금 입장이 이렇게 까뭇까뭇한 감이 있어서 아주 깔끔한 입장은 아닌데요.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줬거든요. 이제 속립장에서 예쁘고 깨끗한 입장이 채워지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랫단은요, 제가 일부러 비워뒀어요. 이 아랫단 아이들은 저 깊숙이 들어가면 잘 못 보여드려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칸을 남겨놨고요. 집어넣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문버스트인데요. 이 아이가 작년에 화상을 엄청 심하게 입었었거든요. 근데 겨울 동안 이렇게 화상 입은 입장을 다 떨구고 새 입장에 이렇게 꽉 채워서 예쁘게 모습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환골탈태를 했죠. 자, 이렇게 키가 커가지고 일부러 제가 이 아랫단에 놔두는데요. 여기 얼굴이 이만큼 커요. 얼굴이 원래 제 주먹보다 더 컸었는데 조금 줄인 사이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너무 예쁩니다. 여기가 목대가 긴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밑에다가 놔두는데요. 일부러 여기에 이렇게 지금 네트망을 중간에 조금 없죠. 일부러 이렇게 설치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왜냐면 저 아이들 얼굴이 네트망에 가려지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사이즈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렇게 해서 놓으면은 저 네트망이 있어야 되는 자리로 얼굴을 내밀거든요. 이렇게 해서 맨 끝으로 자리를 밀어 넣어 줍니다. 딱 맞죠? 자, 그리고 얘는 청성미. 이 청성미는 저희 둘째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얼굴 하나짜리 심어온 아이인데 이렇게 키운 것 같아요. 그 아이가 19살이 되었습니다. 자, 이 아이도 목대가 있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커스피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꽤 오래 키운 것 같은데 아주 완전 놀놀이해졌어요. 놀놀이한 색감이 예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목대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멀로 퀸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한쪽 부모가 멀로인가 봐요. 그래서 엄청 오동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여기 아픈 입장은 새가 저렇게 작년 가을에 콕콕 하고 간 모습이고요. 요거는 미니벨금. 이 미니벨금은 핑크빛감이 너무 예쁘잖아요. 저는 이 아이를 보면 완전 폭죽 터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폭죽 생각이 난답니다. 자, 요렇게. 그리고 요거 아메치스. 아메치스 동글동글 보라보라 너무 예쁘죠? 요 아래를 보면은 제가 입꼬지 해가지고 키웠던 아이들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합식을 한 모습입니다. 이 아이도 이 아이는 근데 보석이 왜 이렇게 다 빠졌을까요? 예쁜 보석이 빠졌어요. 다시 좀 붙여줘야 됐습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웅분이라 아래쪽으로 배치를 해서 자, 이렇게 전체 살을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아이들 한번 보여드리면서, 자,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요번 주는 이번 주말이 중부 지역은 그 벚꽃이 피크인 것 같아요. 벚꽃 구경들 많이 하실 텐데 저도 이번 주에는 꽃 구경을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불금도 잘 보내시고 다육이와 날마다 행복한 봄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